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요타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가 2026년까지 10개 모델의 전기차를 선보이고요. 또 연간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토요타가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모델은 단 3개뿐인데요. 판매량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2만 5천 대 미만의 모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터리 전기차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걸 밝힌 건데요. 새로운 전문 부서도 설립을 하고요. 또 전기차 라인업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최적의 동력계,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 멀티패스웨이 전략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토요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사업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또 이동의 자유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6년에는 주행거리가 2배가량 높은 전기차도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효율 개선을 위한 생산 기술 고도화는 물론이고요. 또 비용 경쟁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수소차를 상용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을 35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 이런 포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 토요타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관련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 3 차량 422대를 리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면 서스펜션의 측면 링크 패스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측면 링크가 서브프레임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측면 링크 패스너를 조이거나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번 리콜과 관련한 보증 청구 25건과 또 현장 보고 2건이 제기가 되기는 했지만 충돌이나 부상과 관련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발생하는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용량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착공은 올해 3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생산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온 테슬라입니다. 시장 반응 역시나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관련한 보도인데요. 구글이 검색 엔진에 AI 챗봇을 탑재하겠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 AI 챗봇을 탑재하면서 이 구글 역시도 비슷한 변화를 예고한 건데요. 향후 전통적인 검색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글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기반으로 문답을 주고받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주력 사업인 검색 엔진에 적용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 구글의 검색어 대응 능력은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AI 챗봇이 구글의 검색 사업의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전보다 기회가 더 커졌다는 입장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변화가 곧 검색 시장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 검색 결과가 링크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검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검색 시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과 미디어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잇따라 방문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는 애플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했고요. 미디어 기업으로는 디즈니와 팰런티어를 선택했습니다. 애플과 디즈니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CEO도 직접 대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양한 산업 가운데서 기술과 미디어 분야의 주도 기업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해당 분야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술과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중국 시장과 중국의 인력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와 공급망 이슈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해서 하원 의원들은 이번 방문의 목적을 팩트 파인딩 미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안이 필요한지 정보를 받아 내겠다는 건데요. 헨리 스티븐슨 미국 하원 의원은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법안이 또 등장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